여정연의 미래여연 investinbelly.com 기대 수명 4시간 바흐무트 전투 상세 분석. 바흐무트 전투는 고기 분쇄기로 불려지는데요. 인구 7만의 조그만 도시의 전투에 투입되면 기대 수명은 4시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8월부터 러시아 측에서는 4만 명의 사망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023년 5월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러시아는 바흐무트 서쪽 외곽에만 진격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에 상당한 양의 탱크를 투입하였지만, 일부는 제블린 미사일과 자사의 드론으로 파괴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서방의 탱크를 보급받아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2023년 1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좀처럼 뚫리지 않고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MLRS를 사용하여 바흐무트의 초토화를 진행하지만 자사의 드론은 일부 MLRS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다연장 로켓 M270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러시아는 바흐무트 포위를 위해서 북쪽과 남쪽에서 상당히 진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복사포와 박격포를 사용해서 공격을 진행하는데요. 우크라이나도 60mm에서 80mm 박격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탄은 양쪽 모두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2023년 3월, 러시아는 바흐무트 외곽의 대부분을 포위하게 됩니다. 3월에는 점차 참호가 진흙으로 변하고 물이 차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는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양쪽은 드론이나 수류탄으로 근접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4월, 러시아는 자유의 고속도로라는 보급로를 제외하고 바흐무트 대부분을 포위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수호위 25기 등을 투입하여 공습을 진행하지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추격당하는 항공기에서 플레어가 발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바흐무트의 대부분이 러시아군에서 의하여 점령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바흐무트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인력에 의존하는 전투는 양쪽에 많은 전사자를 발생시키고 투입된 장병들의 기대 수명을 4시간 정도로 크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바흐무트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예언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